천재들이 갖는 합격률 4%의 MIT 합격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어떤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제목이, 이런 강의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제가 실제로 블로그에 이 글을 쓰고 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여보세요, MIT 몇 명 간다고 MIT 가는 글을 씁니까? 저 보편적인 대학에 가는 글을 좀 쓰세요 라고 아주 격한 감정의 글을 유튜브에 남기셨어요. 그럴까요? 여기서 MIT는 저는 상징적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면 고양이를 그리고 고양이를 그리려면 쥐를 그린다. MIT를 합격하는 꿈을 꾸지 않는 학생이 아이비리그 어떻게 갈까요? 명문주립도 어떻게 갈까요? 기본적으로 넓은 물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좁은 풀장에서 수영하는 건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MIT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면 그 밑에 대학들은 다 합격해요. 불문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MIT를 타겟으로 놓고,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8000m 고봉에 서슴없이 오르는 등산가는 백두산은 아마 눈 감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교만일까요? 아니면 관악산, 도봉산은 운동화 신고 올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8000m 고봉에 올라갈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MIT로 알려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예, 매사추세츠 인스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이죠. 근데 공과대학 아닙니다. 여기는요, 경영대학 슬론도 유명하고요, 촘스키 교수가 아마 MIT에 있었을 거예요. 인문학자죠, 언어학자죠. 자, 이것처럼 그 MIT는, 예, 칼텍은 그야말로 공과대학이에요. 근데 MIT는 종합대학입니다. 예. 그, Institute란 말이 붙어서 공과대학이라는데, 사실은 이제 종합대학화됐죠. 그런데 이 MIT의 특징은 융합인 학문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가장 어떻게 하죠? 예, innovation. 창의적인, 가장 혁신적인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MIT 합격률이요, 평균 4%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보다 더 어려운 대학 있는데요. 어디예요? 예, 뭐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또 그 학교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MIT의 합격자 결과가 지난 3월 14일 발표됐죠. 3월 14일은 원주율 파이 3.14에서 공과대학 답죠. 매년 3월 14일에 MIT가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2023년도에 1,259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총 26,914명이 지원을 했고 얼리와 레귤러 합해서 1,259명을 확정을 해서 합격률은 4.6%. 지난해가 4%였으니까 0.6%포인트 높아졌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는 MIT가 SAT를 테스트 옵셔널로 해가지고 아무나 지원할 수 있었는데 MIT가 2023년도부터 SAT를 옵셔널에서 리퀘어먼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SAT 없거나 아주 실력이 이상한 애들이 그냥 막 지원을 하니까 쓸데없는, 어떻게 돼요? 입학 사정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MIT는 2023학년도부터 SAT를 리퀘어먼트 바꿨어요. 그 옆에 조지타운도 있죠. 퍼듀도 있습니다. 아마 몇몇 대학들이 금년에 다시 SAT를 리퀘어먼트로 바꾸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직까지 대세는, 예, 옵셔널입니다. 하버드도 2026학년도까지 예, 옵셔널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는 2022학년도, 지난해 겁니다. 왜냐하면 MIT가 2023학년도 합격자 발표와 간단한 자료만 내놨지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석을 2022학년도 분석으로 하고 그때는 33,767명이 지원을 하고 1,337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금년에 1,259명보다 지난해 조금 더 합격시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버롤한 합격률은 4%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21학년도에도 전체적인 합격률은 4%였고요. 레귤러는 3.4%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레귤러로 합격한 학생은 3.4명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MIT에 관한 추가 자료를 한번 볼까요? MIT에 합격한 학생들의 SAT 수학은 790에서 800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25%, 하위 25%의 기준이 하위 790, 상위 800이죠. 그거 다 80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어, Evidence Based Reading and Writing, EBRW의 경우에 하위 레인지가 730, 상위가 780이에요. 이쯤 되면 아마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ACT를 본다면 상위 25%가 36점, 하위 25%가 35점이에요. 그러니까 퍼펙트하다는 얘기죠.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딸 MIT 합격했을 때 ACT 총점이 36점이라고 합니다. 컴포지트로 따진다면 상위 25%가 36점, 하위 25%가 35점입니다. 그러니까 36점 맞는 애들이 MIT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MIT는 성적과 뽑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성적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ACT 35, 36, SAT 1580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되죠? 예, 이제 입학 사정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MIT는 어떤 학생을 찾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요. 그 MIT를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대학들이 매년 미국 교육부에 보고하는 대학교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게 Common Dataset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MIT Common Dataset라고 쳐보세요. 그럼 거기 쫙 뜨거든요. 거기에 뜰 때 C섹션에 가면 우리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습니다라는 학생 선발 규정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MIT는 학업적, Rig of Secondary School Record, APIB, 이 공부한 학생들 성적, important, 네 가지예요. Very important, important, consider, not consider인데, APIB, consider, important, 그 다음에 GPA, important, essay, important, SAT, important, 그 다음에 추천서, important, extracurricular, important, 그 다음에 talent, important, 여기서 달라집니다.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 very important. 이거 보겠다는 얘기죠. 나머지 MIT에 가는 학생들 치고 공부 못하는 학생 없고요. SA 못 쓰는 학생 없고요. 추천서 못 받는 학생 없고요. 학교에서 장 안 차지하는 학생 없어요. 그런데 MIT는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 very important인데 바로 MIT가 찾고 있는 학생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요? MIT는 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MIT가 매년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런 학생을 뽑았어요 라고 요약해서 내는 것을 보면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번에 뽑은 학생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자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학생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좀 추상적이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사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학생들이라는 얘기죠. 과거에 MIT는 너 천재야? A genius?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묻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능동적이고 대담한 참여한 학생. 예, MIT는요, 실패에 익숙한 학생, 실패한데 일어난 학생, 예, 그런 학생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것만 이루었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를 딛고 이렇게 일어났어. MIT는 기회를 기다리는 학생보다 기회를 잡는 학생을 뽑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문제 해결능,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창의력과 지적 호기심이 아주 대단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혁신은 실패, 시행착오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공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믿고 실천하는 학생들. 즉, 지적인 모험에 흥미를 느끼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을 MIT는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MIT 합격할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있어. 책 5,000권 읽고 와. 독서. 5,000권 읽고 와. 너무한가요? 옛날 성천 스님은 3,000배를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만나러 오려면, 예, MIT를 만나러 가려면 적어도 3,000권에서 5,000권의 독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독창적이고 색다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키워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와의 균형적 가치입니다. 즉,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서도 나눔과 배려와 헌신에 DNA가 있는 학생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뭐예요? 지 입으로 지 입으로만 밥이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네. 공부 잘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MIT는 그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학생은 절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MIT는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릭터 앤 퍼스널 퀄리티스가 스탠퍼드만 요구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하버드, 스탠퍼드, 그 다음에 예일,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바로 이 인성적 요소를 very important 요소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걸 눈을 기울이질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IT에 어떻게 하면 입학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TEM 과목에 중점을 두고 학교에서 가장 도전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바로 Read of Second Choice Record예요. 그런 AP 과정이나 IB 과정이나 Collegiate 코스로 가장 높은 과목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나 카운슬러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이 학생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러면서도 나눔과 헌신, 배려란 학생이라는 예, 레코멘데이션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재능과 취미를 추구하고 이거를 자기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작은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커뮤니티는 작은 커뮤니티 있고 프로빈스, 내셔널,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와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설득력 있고 예, 그러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쓰십시오. 자랑질하는 에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질문, 즉 내가 갖고 있는 화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명제에 대한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MIT를 방문하거나 지역을 방문한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자기가 MIT에 맞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어떤 그 깊은 인상을 남기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커뮤니티와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학업적인 부분은 아까 우리가 봤죠? 퍼펙트해야 됩니다. 퍼펙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학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내가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러한 천재적 능력이 있는데 학업적 어떤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두 개 다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학업적 성적은 매우 뛰어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학업적 요소에서 뛰어나지 못한 학생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쪽 비학, 난 아카데믹 팩터스를 좀 강조한 거였지. 예, 학업적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MIT를 말씀드렸는데요. MIT의 이런 어떤 그 입학 사정 요소가 그대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IT를 잡으면 예, 나머지 아이비리그 대학 혹은 아이비리그급 대학, 아이비 플러스 대학들도 함께 입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어느 날 11학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 8학년도 빠르지 않다. 9학년은 이제 제대로 준비할 때, 10학년은 정말 바쁜데다. 11학년은 늦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 MIT의 꿈을 가진 천재들이요. 8학년부터 준비하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 가려면 IQ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하버드 IQ로 뽑는다.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야, 세상에 하버드 대학을 IQ 순서로 간다? IQ로 뽑는다? 그 IQ 내라.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요, 영재 교육을 전문한 저로서는 IQ가 높다고 영재 아닙니다. IQ가 높은 영재일 수는 있는데 IQ 120이 안 되는 친구들도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영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버드는 IQ 순서대로 안 갑니다.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